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오해에서 류우웨이 쪽에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했죠.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여기 쩌우정이란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류한 밑에 행동대장이었대요. 한 번은 류한이 일을 맡겼는데 얘가 그냥 대충 때려서 상대방은 어디 하나 부러진 데도 없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도 안 했답니다. 쩌우정 금마 그거 안 되겠는데? 아니 사람을 패랬더만 어? 뭔 손반망이로 다 녹여졌나? 쟤 이제 빼! 쩌우정은 류한 조직에서 제명당하고 이 열받았는지 류웨이 나이트 부근에 새로 하나 나이트를 장식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류웨이는 전화합니다. 쩌우정이니? 야, 니 죽을라고 환장했니? 감히 내 부근에 나이트를 할라고? 왜? 네 부근에서 나이트하면 안 되니? 네 이전에부터 항상 내 위쪽인가 하더만 웃기고 자빠졌다야. 니랑 나랑 다 똑같은 행동대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니네 조직에서 나온 이상 뭐 아직도 니네 눈치를 봐야 되니? 쩌우정아, 잘 들어둬라. 니 그 나이트를 오픈하는 날이면 너희 죽는 날이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쩌우정은 천푸웨이 조직의 상납금을 바치고 보호를 받기로 했답니다. 천푸웨이 기억하시나요? 그때 류웨이가 처음으로 파칭코를 했을 때 이 쳐들어가서 류웨이를 그냥 겁나게 때려놨잖아요. 지금은 류한이 힘이 커져서 이 천푸웨이랑 흑사회 쪽은 힘이 비슷비슷했지만 이 류한이 전개 쪽에서 잘 나가니 이젠 못 건드렸답니다. 하지만 류웨이는 제일 싫어했죠. 그런 천푸웨이 밑에 들어가자 류웨이는 완전 빡칩니다. 그는 수하의 정젠쥔이라는 행동대장을 보고 쩌우정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정젠쥔은 쩌우정이 장식 중인 가게로 가보니 없었답니다. 야, 쩌우정 어디 갔니? 사장님 손님들 와서 곁에 양꼬치 집에 있을 겁니다. 이어 정젠쥔은 두 명의 부하와 함께 포를 척 쥐고 쳐들어갔답니다. 쩌우정을 보자마자 그냥 다섯 방을 팡팡팡 하고 쐈는데 모두 그냥 머리에 맞았다고 합니다. 이 포 다섯 방이 머리에서 터지니까 그 머리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곁에서 함께 양꼬치를 먹던 아가씨는 너무도 놀라 기절했었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큰 살인사건도 조용하게 묻혔답니다. 여기에서 우린 류한이 그 뒷배경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가시죠? 류한은 쩌우정이 장식하던 가게를 인수하고 그 가족에게 100만 위엔을 주어 입막음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어느덧 매양이 그 섬 공사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바로 사진 속의 이 아파트 단지인데 그 당시엔 그냥 확실하게 웅장하고 깔끔하게 건설했죠. 그 집값은 마구 그냥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서울이 강남처럼 이 8천만 되는 인구의 대도시 사천성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핫한 지역으로 되었답니다. 그 건축 전략과 미적으로도 건축업계에 인정받아서 한룽그룹을 세우게 됐답니다. 이 한룽그룹에는 건설업계와 물류업계 그리고 류웨이 쪽의 유흥업계까지 모두 그냥 사천성에서 탑으로 달리고 있었죠. 97년에는 또 한 개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바로 매양시 공항을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공항을 건설하는데 비용은 10억 위엔이었는데 이 위쪽에서 들어온 건 그냥 8.9억 위엔밖에 안 됐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 류한이 먼저 떠안아야죠. 사실 이번 투자는 류한이 투자 역사에서 제일 빚을 못 번 한 차례 투자였습니다. 2007년까지 원금 중이 800만 위엔이나 못 받았대요. 97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류한은 이혼을 하고 양쉐라는 여자와 재혼하였습니다. 네, 바로 이 여자인데 이 여자의 뒷배경은 매우 신비스러웠답니다. 기록부에도 그냥 신비한 여자로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 개인적인 추측은 안 하겠습니다. 1996년에 웬보징은 이미 중소기업 60개를 다 먹어치웠는데 류한은 98년이 되어서야 다른 기업들한테 주위를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그 많은 중국 국유기업들은 시장 경쟁에 적응 못하고 다들 그냥 실실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돈도 있고 백도 있는 류한한테는 그냥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죠. 그가 제일 처음 먹은 회사는 성도 가스회사였습니다. 매우 싸게 말입니다.
그냥 땡 잡은 거죠. 이것도 중국 매양시 술공장을 헐값에 사들였답니다. 이것도 규모가 엄청 큰 국유기업이었는데 류한이 또 뒤에서 돈을 풀어서 이 간부들을 먹이고는 완전 헐값에 인수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류한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돈 많고 백도 좋은 사람들 널렸어요. 그들도 다 류한과 경쟁합니다. 그럼 그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는 우편을 보냈답니다. 봉투 안에는 딱 한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바로 탄약이었습니다. 이러면 말 안 해도 알죠? 뭔 뜻인지. 그럼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 돈 안 돼서 문 닫는 회사와 이 공장들을 사들여서 어디다 쓰냐고요. 공장들은 쓰레기여도 그 땅은 금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런 경제를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한테는 다 보였겠죠. 그리고 그 회사들을 주식회사로 탈바꿈하여 주가를 올리고 떼돈을 버는 겁니다. 이때부터 중국 사회는 변해갑니다. 류한은 그 천하가 뒤바뀌는 좋은 시대에 만나서 이 좋은 조건까지 갖춰졌으니 그냥 초대박을 치는 겁니다. 국유기업들은 뿔뿔이 다 문 닫고 그 몇백만 되는 직장인들은 다들 이젠 류한 같은 개인회사에 그냥 흡수돼서 초대형 그룹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류한이 한룡그룹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류한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네, 뭔 일이냐면 류한이 전에 회사를 인수할 때 이 탄약을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하루는 류한한테 우편물이 하나 왔답니다. 네, 그리고 비서들이 그 우편물을 확인하고는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갔답니다. 글쎄 그 안에 폭탄이 있었대요. 마침 회장실에 있었던 류한도 소란스러우니 밖에 나가봤는데 우편물의 폭탄을 발견하고는 그냥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하지만 그 폭탄은 터지진 않았고 이 자세히 보니 시한 폭탄으로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시동을 안 켠 거였습니다. 이렇게 진짜 진하게 위협을 준 거였죠. 류한은 순샤오동과 류웨이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우편문을 보낸 음마가 누군지 알아봐!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샤오동이 전화옵니다. 형님, 더조 강바즈 아이와즈의 제1행동대장 왕용청이라고 있는데 이 음마가 술자리에서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한룡그룹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요. 뭐? 걔 아까 누군데? 아이와즈는 곁에 도시 우리 더저우의 강바즈인데 얘가 요즘 밀어주고 있는 행동대장이 바로 왕용청입니다. 아이와즈는 무식한 흑사회 오야봉이지만 이 왕용청은 머리도 좋고 솜씨도 좋아서 요즘 뜨고 있는 신인입니다. 저번에 얘가 눈독 들이던 회사가 우리한테 먹혀갖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 이제 별게 다 어이없게 나대네. 잠깐, 그럼 얘네 이거 우리 나와바리 침범한 거 아냐? 요번 건 깔끔하게 해치워 아니면 똥파리 떼들이 가득 모여들 거다. 명령을 받은 순샤오동은 친형 순화준한테 얘기합니다. 순화준은 다른 한 행동대장인 묘준과 함께 밑에 애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여기 묘준이랑 행동대장도 욕심이 엄청 큰 놈인데 술자리에서 맨날 이랬답니다. 야 순화준아, 다음에 공을 세울 기회 생기면 좀 불러달라야. 나 이제 너무 오랫동안 조용하게 있었어. 야 이거 이래다 큰형님이 날 다 까먹겠다 야. 하며 얘기했대요. 그 두 조직에서는 애들을 풀어 왕용청을 찾았는데 2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 묘쥐는 왕용청이 지금 카이쉔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이 술집이었습니다. 순화준과 묘쥐는 포를 들고 1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 거리에서 활개치며 걸어갑니다. 이것들은 이제 길에서 식칼이나 포를 그냥 당당하게 대놓고 다녔답니다. 어차피 류한이 뒤를 봐주니까 그러죠. 그들은 들어가서 이 앉아서 술 마시는 남자들을 머리채를 하나하나 휘어잡고 확인했답니다. 야 보자, 왕용청이니? 어 아니네. 알았다 계속 먹어라. 아니 술상에서 술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머리채를 잡고 막 휘두고 나오면 누가 참겠나요? 이 곁에 여자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참아야죠. 왜냐면 뒤에 10여 명이 포와 시카를 들고 있는데 참아야죠. 근데 이때 한 술에 겁나게 취한 남자는 맥주병을 들어 확 뿌렸답니다. 하지만 명중은 못했고 묘주인의 머리를 스치며 날아갔답니다.
이은묘쥐는 포의 뒤꿈치로 그 남자의 면상을 날렸는데 이빨이 그냥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 부하들이 또 우르르 하고 몰려가서 그냥 막 밟아 넣는 거죠. 하지만 이때 야야 조용해라. 형님들이 술 마신데 어디 겁 없이. 니네 내 누긴지 아니? 내 더조 왕용청이다. 오, 더조 왕용청이 우리 바로 니를 찾아왔다. 용케도 지발로 나오네 하며 팡팡 하고 쐈답니다. 얘는 왜 나섰을까요? 그 잘난 허영심 때문이죠. 더조에서 한창 잘 나갔으니 겁없이 설쳐댔던 겁니다. 이를 끝내 순화준과 묘준은 류한 회장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 니 묘준이구나. 니네 있어서 참 든든하다야 하며 묘준을 그냥 꽉 끌어안아줬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순쇼동은 매우 질투를 느꼈대요. 나중에 형님 순화준이랑 이 술 한잔 할 때, 야 형님, 큰 형님이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난 회사를 위해 몇십억을 벌어줬는데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었어요. 야야 형님은 문과 부하들보다 무과 부하들을 더 좋아해. 그리고 너 연봉이 몇백만 위에나 되면 뭐 그런 것까지 다 바라냐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류화준과 묘준은 그냥 조용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때 류화는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100만 위엔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통도 크죠. 그때 시대의 100만 위엔이라뇨. 그리고는 묘준한테 또 캐딜락 자가용을 그냥 하나 쫙 뽑아줬답니다. 류화는 이제 큰 기업가는 되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상인이었습니다. 그도 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이 공산당의 벼슬을 얻어냈을까요?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